안녕하세요. 포마스 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우리 지수의 실생활 응용 문제가 하나 또 떴네요. 그렇죠? 실생활 응용 문제. 선생님이 앞선 유형 강의 때도 강의했었지만, 실생활 응용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형태. 문제에서 관계식이 주어지는 것이 있죠. 그렇죠? 그런 문제들은 헷갈려 하지 말고 뭐에 주목합니까? 문자, 어떤 문자? 변수인 문자에 주목해라. 변수인 문자에 주목해서 해당 변수가 뭘 말한지를 뭐 잘 낯선 용어들이 나타나면 이렇게 쓰세요. 그렇죠? 써놓고서 반드시 문제에서 뭐가 주어져? 그 문자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주어져. 데이터. 그 데이터를 대입해가지고 식을 꾸려놓은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을 문제에서 주어진 만약에 단서 조항이 있다면 단서 조항을 좀 주의해 가면서 계산 잘하면 정답 나온다라고 강의했었지. 이 문제가 그 문제야. 그렇죠? 그런 문제. 또 하나는 뭐가 있었어요? 예. 그냥 블라블라 떠들고 있어가지고서 해당하는 미지수도 우리가 잘 설정하고 식을 우리가 직접 세워가지고 문제 푸는 것도 있었죠. 그런 것들은 지수 관련된 문제들은 사실은 다 등비수열이 지수함수에 포함되니까 나중에 등비수열을 배우면 좀 더 간결하고 좀 더 쉽게 우리가 식 세울 수 있다는 얘기도 했던 것 같아. 그쵸? 기억나니? 기억나야 돼. 기억나지? 그죠? 안 나면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고 와. 그쵸? 중요하니까. 시험에도 곧잘 나옵니다. 모의고사에도. 그쵸? 자,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관계식이 주어진 문제야. 다음 것 같아요. 지면으로부터 블라블라 떨리는데 읽지도 마세요. 그쵸? 왜요? 아, 이거 뭐야. 봤더니 실생활 응용 문제. 관계식이 떴어요. 관계식이 주목합니다. V2요. V2. V 떴네요. 그쵸? 반가운 숫자. V. V1. 또 나왔네. V. 그쵸? 신난다. V1. 그쵸? V1, 2. 다음에 곱하기. 여기다가 H1분의 H2. H1분의 H2가 있고요. E-K. 분의 알마다 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지금 관계식이야. 관계식에 V1, V2, H1, H2, K라고 하는 변수들이 떴으니까 그게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쵸? 봤더니 지면으로부터 H1 높이에서요. 이거는요. H1 높이죠. 높이. H1 높이에서의 풍속이 V1. 이때의 풍속이 V1이야. 그러니까 H1 높이에서의 풍속이 V1이라고. 다음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H2. 얘도 높입니다. H2는 또 다른 높이. H2. 이때 H2일 때의 풍속이 V2야. 이게 풍속이. 이거는 요 놈은 요 높이에서의 풍속이고요. 요 놈은 요 높이에서의 풍속 바람의 속도라고. 이때 대기 안정도 계수 K예요. 그렇죠? K는 뭡니까? K는요. 뭐 대기 안정도 계수래. 얘가 대기 안정도 쓰세요. 계수요. 안정도 계수. 그렇죠? 다 파악했잖아. 그렇죠? 다 파악해서 이제 뭐가 주어질까요? 당연히 뭐가 주어진다고? 데이터가 주어져. 데이터 잘 대입해야겠죠. 뭐 H1보다 H2가 더 크고요. 높이의 단위는 미터고요. 풍속은 미터퍼세크. 설마 이제 이런 단위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는 좀 저질 수 없죠. 근데 일단 단위는 미터퍼세크. 뭐 이래. 그렇죠? 자, A지역에서의 지면으로부터 12m와 36m에서의 풍속이 각각 2하고 8이야. 자, A지역이 있습니다. A지역. A지역에서의 자, H1보다 H12가 더 크니까 항상 더 높은 데를요. 이 위로 2로 잡아야 돼. 그러니까 12m와 36m니까요. 발음 똑바로 해. 12m와 36m. 네. 12m와 36m. 12m. 12m. 36m, 36m, H1보다 H2가 더 크니까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때의 각각의 풍속이 2m/s, 8m/s. 이때는 8, 이때는 얼마입니까? 이때는 네, 아 이때가 2, 이때가 8이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하시고요. 그럼 8 나와요. 그쵸? 여기는 E-K분의 2승 그대로 있는 거고. 자, A지역에서는요 12m일 때 풍속, 36m일 때 풍속 이렇게 데이터를 잘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쵸? 또 B지역이요. B지역에서는요 높이가 10m와 90m 높이에서 풍속이 A하고 B예요. 그쵸? 자, 10m하고 90m야? 90m. 10m하고 90m. 데이터 잘 대입하세요. 10m, 90m. 10m, 90m. 이때 풍속이 각각 A하고 B래. A하고 B. 여기는 여전히 E-K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 상태지. 자, 데이터 대입했습니다. 이때 두 지역의 대기 안정도 계수가 K가 서로 같았대요. 이때 이 K값과 이 K값 서로 똑같았다고. 그럴 때의 A분의 B의 값입니다.
A분의 B의 값이죠? 이거 나눠주면 되겠네. 산수하러 가자. 산수. 산수 샥 갖고 와서 봐. 얘는요. 좀 정리해줄게. 얘는 나눠주면 어떻게 해요? 2로 나눠주면 4는, 첫 번째 시에 4는 2로 나눠주면. 얘는 10이나 36은요? 3이죠. 따라서 3에 2-K승분의 이제 산수만 남은 거야. 이거가 주어져 있는 거고. 우리가 찾은 정답. A분의 B는 A로 나눠주면 되겠죠? A분의 B는 10분의 90은요, 9죠. 9에 2-K승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냐. 그쵸? 3의 제곱에 이건데 바꿀 수 있어. 그쵸? 곱셈이니까. 끝났네요. 왜요? 우리가 찾는 A분의 B 값은요. 지금 요 놈이 통째로 얼마야? 지금 통째로? 4라고 했잖아요. 4의 제곱 얼마다? 예. 16 이렇게 1달러. 우리 선 정답은요? 예. 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답은 3번. 수월하죠? 자, 이 문제 철저히 어떤 문제야? 예. 관계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해당 변수들 잘 주어져 있으니까 다 읽어서 파악해놓고 다 이렇게 써놔. 이때 풍속, 이때 풍속. 얘보다는 얘가 더 높아. 그래서 A지역에서는요? 12m와 36m일 때 풍속이 2하고 8. B지역은요? 10m와 90m일 때 풍속이 A하고 B. 그대로 대입하면 되잖아. 데이터를 대입해놓고 그럴 때 이 K값이 같았대. 그때 A분의 B값 구하래. 이제 산수시자. 2분의 8은 4. 그 다음에 얼마? 이거가. A분의 B는요? 우리가 찾은 정답은요? 9의 이건데 9는 3의 제곱이니까 퇴출. 이게 4니까 뭐야 이거. 산수가 되게 간단했었네. 그래서 하여튼 실상형 문제 두 가지 형태 중에서 관계시 주어지는 것, 모의고사에도 자주 등장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패턴을 익힌 다음에 많은 문제를 풀어가지고 꼭 아주 간단해. 사실은요, 이 패턴을 익혀서 여기까지 대입한 다음에 산수만 되어 있다면 그닥 어렵지 않게 너희들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단다. 됐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예요.